행정안전부의 올해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경북에서는 청년 공동체 13개 팀이 선발돼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선발된 팀 가운데 상주 NES는 연극 전공 배우로 구성돼 문화예술 청년 인재 양성과 버스킹 공연을, 의성의 쓸모는 지역 폐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제작 전시하고, 영천 나다움 놀이터팀은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대상으로 스몰 웨딩을 진행합니다.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단체를 발굴해 지역 자원과 연계한 아이디어 사업을 11월까지 7개월간 추진하도록 하고 활동비 800만 원과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